자르라. 어? 자르라. 지금 내가 봐서 저기 지나가는 것도 대단하는 거야 진짜. 쓸 수 있어! 아씨 먹지 마. 왜 먹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땀을 엄청 흘릴 거니까. 안녕. 따다다다 빠빠빠빠빠빠빠 선에다 빠빠빠빠빠. 제가 오늘 또 집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좀 외부에서 촬영을 하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산속에 있는 오두막을 발견해서 갈 예정이에요. 무더운 여름에는 항상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어렸을 때 토요 미스테리랑 막 이야기 속으로인가? 그런 무서운 걸 항상 보면서 지냈거든요. 오두막에서 화채를 만들어 먹고 무서운 얘기도 하고 하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서 차를 렌트해서 준이를 만나고 제가 가려는 곳이 김포거든요. 한번 열... 어? 배고파. 준이를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똥! 아야, 요 며칠은 계속 날씨가 좋다. 그렇게 날씨가 좋잖아? 그럼 또 금세 가을 온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름 이제 시작이야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아니야, 여름은 끝났어 이제. 어, 뚜레쥬르다. 뚜레쥬르에서 빵 뚜레쥬르 왜 가? 뚜레쥬르 빵이 그렇게 맛있어졌대. 진짜로다가 나 혼자 가면 내 것만 사서 먹을 거야. 거기서 양상통 앙호두 버터 샌드, 치즈 대충 햄 대충 들어있는 빵, 불미엄한 불고기 샌드위치. 맛있다. 아우 그 더워. 안 더운데? 하나는 안 더운데. 그냥 더 이뻐르신데 내가 생각할 거야. 하나도 안 더운데. 추운데. 넌 본 적도 없잖아. 뭔가 이거 아침 먹고 땡 집을 왔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했어. 재훈아 머리 잘라볼게. 자르라. 어? 자르라. 네. 머리 간지러워서 할 수 있겠니? 그거보다 일단 화채를 만들 건데 수박, 밀키스, 우유 안 되고 우유 넣는 거 싫어. 다시 얘기해봐. 어? 장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 빨리 살 거 생각해놔. 가가지고 어리버리까지만. 아 레고 사야 돼. 가자. 왜 아무도 것도 안 들고 왔는지 얘기해. 마침 가는 날이 장날. 오늘은 휴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장을 보도록 아, 힘없네. 하겠습니다. 아 힘없네. 오이 있네. 아 진짜 되는 거 하나도 없네요. 아 채무나 꿀땡. 좋아하죠. 네. 솔직히 귀여워서 그렇지. 아니 저 진짜 진심으로 좋아서. 이렇게 저 어린 친구들은 이 날씨에 밖에서 뛰어도 기절을 안 한다는 게. 야, 어? 사람이 얘기하잖아. 나나요 둘이서 이 세상을 버리고. 이 세상을 버려? 나나요 둘이서 모든 걸 버리고 제주도 푸른바 끝까지. 마트에 이제 거의 다 와서 장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에 가봤나. 지금 여러분 저기 지나가는 것 봐요. 불청사서 고작 한다는 게 저짓거리입니다. 왜 저러는 거야 진짜. 너 왜 이러는 거야? 도착. 오늘 제가 지낼 오두막. 그냥 진짜 오두막이구나. 와 엄청 덥겠다. 큰일 났다. 여기는 그냥 땀 흘리는 곳인가봐요. 어, 물총 갖고 와야지. 일단 마트에서 사온 거 수박. 잠깐만 이거 설명 좀 하게. 설명할 때 저 비입하게 그냥 따야지. 아 꺼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멜론도 사왔고 통조림, 파인애플, 그 다음에 물총도 샀습니다 저도. 우와 완전 숲속이다 여기 느낌이. 화채는 이따가 먹어야지. 여러분 여기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날 거예요. 왜? 선풍기 좀 이쪽으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 오늘은 준이랑 이 오두막에서 화채를 해 먹을 건데요. 그 전에 물총을 샀으니까 물총 싸움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햇볕이 쨍하면 잡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오늘 광고인 요 가이의 UV 아쿠아 밤이라고 마스크를 쓰더라도 선크림을 이렇게 바를 순 없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하기 쉬운 부위들 발라주고 자외선 차단지수도 높고 수분과 영양까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애착템입니다. 애착템. 물총을 한번. 야
내 물총 어디 있어? 쏠 수 있어? 어, 나 방금 그 생각했는데.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어, 미안해. 어, 진짜 얼굴에 다 썼어. 야, 쏠 수 있어. 어, 안 돼. 카메라 안 돼. 카메라 안 돼. 선스틱도 발랐겠다. 물총에 물을 넣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진짜 완전 산인데?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오호. 좋았어. 공격의 대상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한 명밖에 없지만. 가만두지 않겠어. 어, 욕하면 안 돼. 하면 됐어. 왜? 없지. 아, 참 애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저기 지나가는 것 봐요. 아. 안 돼. 야, 여기 카메라 카메라. 아, 둘. 아. 야, 그래도 물 맞으니까 시원하지. 나 아직 안 맞은 건 모르겠어. 유승준을 사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살 완료! 우리 엄마 보면 진짜 속상해. 총은 그냥 이렇게 쏘고 놀라고 그냥 하는 거지. 누가 헤드샷을 하냐 그렇게. 바빠도 기분 나쁘지? 나빠 안 나빠. 생각보다 많이 나쁘지. 카메라 물 튄다고! 어? 저 좀 못 쏘고. 내 차례다. 나 카메라. 내 카메라는 아무 상관 없는데 저 거에 카메라. 야, 나 이거 한번 써볼게. 이게 네 거야. 얼굴에다 쏘지 말라. 어? 얼굴에다 어떻게 안 써? 얼굴이 기분 나쁘잖아. 말타. 와, 너 근데 한 번에 헤드샷 잘한다. 매일 지른다. 어? 아. 너 이거 되게 매너 없는 행동이야. 왜? 어? 전장에서도. 그 틈 사이를 노린다. 왜? 아, 벌레야. 아, 놀래. 야, 벌레 놀랐을 것 같아. 여러분, 물에 빠진 생쥐가 돼버렸어요. 너는 뭐야? 물에 빠진 들쥐. 맞아. 물에 빠진 재규어. 왜? 재규어? 어, 장난하냐? 해체 만드는 걸 좀 찍어볼까요? 이 멜론 씨는 버려줘야 돼요. 왠진 모르겠어요. 멜론 씨도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네. 우리 재훈아. 이거 잘 샀지? 동그란 숟가락. 안 동그래 재훈아. 그냥 푸기만 하면 동그래지는데요? 아니 네가 생각하는 동그라미의 기준이 뭐야? 골뱅이 만들어 놨네. 이렇게 동그랗게가 안 돼. 이게 최선이야. 야, 최선 아닌데 이거. 야, 파고 있는데 왜 자꾸 먹어. 아니 뭐야 이게. 그만해 이제. 엄청 맛있다 멜론. 델몬트 이거 안 나와. 신나게. 왜 그렇게 가르쳤어? 무슨 늑대 소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수치심이라는 게 없냐? 야, 굴론 실험. 이거 넣어야 맛있단다.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화채하고 밀키스 붓고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키스 하나 넣었다고 바로 화채가 돼버리는 이... 맛있겠다.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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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우리가 과일화채 만들다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준님이랑 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그만 좀 해, 머리 좀. 머리 자르고 나더니. 제가 또 비타민C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편이잖아요. 많이 공부하죠. 저는 이제 오소몰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구매대행에서 먹었고 엘시스테인, 실리마린 또 유행하기 전부터 많이 챙겨먹었던 본자로서 둘 다 메가도스를 자주 하는 편이죠. 바이라민 메가도스라고 하죠. 비타민C가 많이 먹어도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흡수되고 다 오줌으로 배출되잖아요. 네. 아, 소변이라고 합시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죠. 피로 피푸푸라고 하잖아. 귀엽게. 마미 피 이거예요. 마미 피. 아니 피. 짜증나서 몸을 베베꼬는. 비타민C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같이 귀차니즘이 좀 있는 분들 화장품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김이랑 잡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케어해줘야 되잖아요. 특히 저희가 저번에 서핑 갔다 오고 난 뒤로 피부가 진짜 따가워가지고 너무 뜨거웠어요. 제가 요 가이 엑스텐시밤 요 제품으로 집중 케어를 좀 했는데 유료 광고지만 두 달 넘게 사용해본
유료한 겁니다. 예, 유료한 겁니다. 이게 진짜 기분 좋다. 근데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가이 엑스틴밤 UV 아쿠아밤. 요 엑스틴C밤에는 영국산 순수 비타민이 26%나 들어있어. 먹지 마, 왜 먹어 이거. 김이나 잡티 요 부위를 좀 집중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바르는 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작은 씨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큰 씨를 너 눈에 작은 씨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큰 씨를 그려줘요. 이렇게 작은 씨를 그려주고 큰 씨를 그려줘요.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33살이어가지고 마스크를 쓰잖아요 요즘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집중 케어가 필요해서 3자를 그리면서 발라주면 아주 좋아요. 얼굴 전체적으로 도포한다기보다는 집중 케어를 하고 싶은 부위. 서핑 갔을 때처럼 요즘에 진짜 무더운 것도 무더운 건데 아파. 태양이 너무 세니까 잡티가 생기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비타민C의 원료를 추출하는 나라가 영국이랑 중국밖에 없는데 영국산 비타민이 26%가 들어가 있다고 했고 커피 사러 가는 텀 잠깐에도 직사광선이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 장난 아니죠. 저 죽을 것 같아요. 그 햇빛 때문에 기미가 올라오잖아요. 기미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풋케어를 바로 해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휴대하면서 태닝 후에 이걸로 관리를 했어요. 꿀팁이 있잖아요. 요 UV 아쿠아밤 꿀팁. 앞턱, 앞광대, 눈밑, 콧대부터 T존 꼼꼼히 발라놔요. 브라이트닝을 주는 존이잖아요. 집중 케어를 해놓고 태닝을 하면은 그 부분이 좀 태닝이 안 돼서 입체적인 효과를 주면 살이 빠진 느낌을 주거든요. 좀 이렇게 케어를 잘하고 태닝을 해야 골고루 까만 부분이 좀 이렇게 색이 맞게 타면서 저 돈 들인 피부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나죠. 확실히 뷰티 유튜버는 맞으신가 봐요. 돈 들인 느낌이 나는 피부인데 저. 밤 타입이 진짜 사용할 때가 많아요. 내 애착 가방에 넣어놓고서 그냥 원할 때 손을 안 써도 되잖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고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은 선스틱을 다 들고 다니죠. 마스크 이렇게 쓰잖아. 나 요즘 바이크 타잖아. 바이크 타면 진짜 타 죽을 것 같아. 지포되는 것 같아. 그럴 때 손을 안 바르고 이렇게 탈 부위만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다시 바이크 타고 요런 데 발라주고 목 발라주고. 준님은 씨밤이 더 많이 써요? 요 아쿠아밤은 많이 써요? 저 씨밤. 씨밤? 응. 이 씨밤? 저희가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UV 아쿠아밤 대장하실게요. 대장! 가이의 UV 아쿠아밤과 엑스틴 씨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이와 함께합니다. 가이야 함께합니다. 이거 엄마 버전. 가이야 함께합니다. 우리 엄마 귀여웠는데 너는 맹구 같았는데. 너네 엄마도 이렇게 했어. 엄마가 안 된다고? 아니 그냥 이렇게 귀여우셨다고. 가이야 함께합니다. 가이야 함께합니다. 근데 확실히 아들은 아들인가 보다. 알지. 우리 엄마 말했다. 가이와 함께합니다. 가이와 함께합니다. 엄마가 안 된다고? 한지로 야 모기약 좀 사. 응? 모기약 사. 모기 물총으로 죽이게 하자. 그쵸. 모기야 내가? 왜 그래? 아, 진짜 아니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 기분 나빴으면 좋겠어. 왜? 그냥 갈게 나 그러면. 기분이 좋구만. 손들어. 여기 약간 장화홍련 느낌 난다. 오늘은 남량 특집이잖아요. 으스스한 공포 분위기를 내보았어요. 나랑 한번 무섭게 해봐. 왜?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전 두 가지가 있어요. 4년 전쯤에 지방으로 출장을 갈 일이 되게 많았잖아요. 부산에 출장을 갔다가 저녁 늦게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어디 휴게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휴게소에 딱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막 학생 이러면서 건강식품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사람인데 되게 많이 남아서 싸게 주겠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 부모님 이제 생일도 겹쳐가지고 잘 됐다 차에 가서 지갑을 갖고서 사야겠다 했는데 차에 딱 탔는데 뭐 소름 돋는 거야. 차에서 일단 안 내렸어. 똑똑하면서 학생 저기 뒤로 가야 된다고 어두운 곳을 가리키면서 거기에 짐이 있다라는 거야. 아 죄송한데 저 그냥 안 살래 하고 바로 출발을 했어. 다음 휴게소에서 검색을 해봤어. 막 인신매매 진짜로 저랑 같은 수법으로 행적들이 있다라는 거야. 제가 만약에 진짜 따라갔으면 물론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아저씨의 얼굴과 그 눈빛과 가겠나? 그 말투들을 제가 다 본 거잖아요. 소름 돋았던 게 그 아저씨 눈빛 때문이었어. 순박하다가 갑자기 싸늘한 눈빛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부산에서 아마 서울까지 휴게소에 쉬지 않고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런 괴담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하나를 얘기할게요. 인천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할게요. 공원을 지나서 이렇게 학교랑 연결되어 있는 그 정자에 앉아서 쉬는 게 낙이었어. 건너편 초등학교가 폐교할 때가 아닌데 어떤 애가 진짜 밤늦게 돼가지고 불편하게 계속 이렇게 걸어오더래. 안녕 해봤대. 쳐다보고 그냥 또 이렇게 가더래. 하나도 안 보이다가 학교 또 불 다 꺼져요. 시간에 지나가더래. 또 안녕 이렇게 쓱 쳐다보고 지나가. 느낌이 좀 쎄하다. 이야기를 나중에 해봐야겠다는 날이었는데 마침 저희가 저기서 걸어오더니 아 쳐다보고 이렇게 보더니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뭐야, 그게 미친놈이야. 오늘 할 일 했어, 나. 지어낸 거지. 지어낸 거야. 나 잘하지, 무서운 얘기. 짜증나는 얘기지. 너도 이렇게 나를 놀래키기 전까지는 집에 못 가는 거야. 난 그런 거 못 해. 왜 못 해? 난 진짜만 얘기해. 아, 진짜 개빡치네, 진짜. 왜? 무서워서? 아, 무서운 게 아니라. 공포영화도 여러분 다 이런 루틴 아닙니까? 니주를 싹 깔고 바닥을 쫙 깔아 놓은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다시 오시죠. 어? 아씨. 다음으로 그럼 제 얘기 또 해야겠네요. 저 이거 겪은 일이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위에 눌리면 어떤 노인 할아버지가 나와. 누군지 몰라. 가위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야, 근데 누구? 가위를 안 눌리려고 진짜 노력하기 때문에 가위를 안 눌려. 두 가지가 있는데. 놀래키는 너의... 거지. 아니 아니. 싫어 그러면. 왜 싫어? 그럼 내가 무슨 놀래키는 거지? 어 갑자기야. 아씨 내 발 빨간색이었어. 야 근데 너무 무섭다 여기. 할아버지가 너 너무 무서워. 실루엣이나 느낌적으로 할아버지인 거 같다는 느낌. 근데 그날도 제가 밤을 새고서 잠을 잤는데 어렸거든요. 20대 초반이었어요. 제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앞에 이렇게 큰 창문이 있었어요. 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져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대로 있고 하늘색이 밝아졌다 파래졌다 붉어졌다 어두워졌다 이런 식으로. 더 무서운 건 그 사이에 내 동생이 컴퓨터를 하러. 근데 나는 내 동생도 보이고 그 할아버지도 보이고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제 동생도 뭐 제 방에서 잤는데 가위를 눌렸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방에서 TV를 보다가 잠을 자고 있는데 쪼맹이라고 저희 그 10년 된 강아지랑 살고 있었거든요. 누가 내 귀에다 대고 야! 이러는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건 우리 강아지가 X나 짖는 거야. 집에 나밖에 없었거든요. 갑자기 뭐 화장실로 뛰어가서 화장실 앞에서 엄청 짖는 거야. 강아지를 안고 밖으로 나와서 집에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 근데 더 무서운 건 제 동생이 가위를 눌렀는데 누가 화장실 문을 팍 닫더래. 가위에서. 근데 내가 그 일을 겪은 거예요. 나랑 내 동생이 말에 짰을 일은 없잖아. 그래 눈물 나고서 너무 무서워서 무서운 감정이 들어 눈물이 나. 전 지금도 너무 무서워. 그 얘기 듣고 이상했어요. 너무 무서워. 나한테 오지 마세요. 나는 내가 누워있는데 여기가 딱 들어오는데 내 등에다 몸이 딱 붙이는 거야. 너 놀래키면 진짜 바로 죽빵 때릴 거야. 목 툭툭툭 소리만 나. 고개를 이렇게 발밑으로 내렸는데 매트리스 밑에서 몸이 절반에 들어가 있고 콧만 쏙쏙쏙쏙쏙 이런 그래서 나 보면서 이렇게 불안해. 한번 무섭지 근데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저는 제 얘기가 제일 무서웠고요. 맞아. 근데 이게 더 무서웠던 것 같아. 죽여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네. 나 진짜 그런 거 진짜 싫어. 놀래키는 거.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어제 책 읽는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네. 옆에 제재님이 있었다라고 계속 맞아. 얘기하는데 너무 옆에서 무서워요. 사람 목소리 들려서 제재님 목소리 들리니까 나오라고 스튜디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떠셨어요? 본인이 네. 되게 무서워해서 혼자 얘기하면서 네. 자기 이야기를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본인을 무섭게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겪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재는 무서우면 운다. 너무 무서워. 여러분들 항상 사람 조심하시고 차 조심하시고 그리고 자외선 조심하시고요. 김이랑 자티도 조심하시고요. 가위와 함께 했습니다. 자외선 조심하세요. 뭔가 무서워. 뭔가 자꾸 소름 돋아. 여기 이 길을 지금 운전해서 가야 되는 거야. 너 혹시 그 영상 알아? 아 꺼져!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싫어! 아 싫어! 아니 들어봐 조용히 해. 안 해. 아 재훈아 안 들어. 아니 하나만 해줄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놀래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고 이러고 막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 영상을 한번 보자. 아 너무 무서워. 리액션 영상.
사람이 무섭다는 게 이런 오토바이 사고를 내는 걸 재밌어하는 애라는 최종 결론인 거야. 제가 아 모기가 제일 무서워. 어? 모기가 제일 무서워. 모기가 제일 무서워. 안녕. 너무 고생이 나왔을 것 같아. 아차가 재훈아 하지 마. 너무 미안해. 아니 하지 마 미안하면.